So happy. He's right there with them kids. All my years on the run, chasing hell, drinking devil's blood. I never caught a fire that could ever slow me down. Even fighting in the war, dodging lead, reaching rival doors. I never took no heat that could ever strike me down. Oh, when I'd come home, glory, hallelujah. Oh, your love had a way of knocking me on down. All my days in the woods, just a blade and a point to prove. I never picked a fight that could ever put me down. Come home, glory, hallelujah. Oh, your love had a way of knocking me on인천공항으로 떠납니다. 있고 이제 마지막 짐을 싸고 출발합니다. 짐을 다 실었어요. 일단 캐리어 큰 거 하나랑 배낭 출발합니다. 어우, 날씨 나쁘지 않아. 10시 56분입니다. 일찍 출발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네요. 자다 온 거 아니야? 또 휴게소에서? 월요일이라서 오늘은 안 잤어.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여기 미국을 안 보내려고 일부러 늦게 한 거. 1km와 좋겠다. 미국 어디 가는 거야? 전 샌프란시스코요. 샌프란시스코. 1, 2, 3, 6, 7, 8. 또 샌프란시스코 또 거기 가면 이렇게 건물들이 이게 현대화 건물이잖아. 좀 이렇게 멋있대.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딴 데 가면은
한국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. 아, 진짜. 근데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나 어디 뭐 캘리포니아나 LA나 이런 데는 걔네들만의 그 색깔이 있다 해. 그런 거 보는 관광 재미도 있는 거고. 한번 갔다 왔다고. 아, 또 내가 라스베가스 또 한번 갔다 왔잖아 또. 썰 한번 풀어줘. 입국 심사할 때 내가 또 수염 많다고 한번 이렇게 버퍼링이 딜레이가 있었어. 내가 어 미 나 맞아. 미. 어 이거 수염. 옆 사진이랑 너무나니까.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나는 귀때기가 잘 안 보여. 정면에서 보면은. 그러네. 어 그래서 이게 여권 사진은 이렇게 돼 있잖아. 근데 난 귀가 이렇게 누웠잖아. 그래가지고 막 뭐 약간 지들끼리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통과됐어? 아 난 안 잡힌 게 신기하네. 3번부터 앞에 졸업증.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미국 심사가 좀 빡시다는데. 그때는 다행히 세마쇼 할 때라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좀 이렇게 유들이 아닌 유들이를 줬던 것 같아. 한 가지 또 내가 팁을 주면은 그 뭐지 내가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동양인이잖아. 미국은 서양인. 갔을 때 느낀 거는 동양인은 아직도 약간의 인종차별이 있는 것 같아. 그냥 형만 느낀 거 아니야 그렇게? 그냥 이건 내 주관적인 생각인 거지. 아니 형한테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차별을 한 거? 그냥 느낌만 받은 거 아니야? 이게 뭐냐면은 일단 말을 안 걸어 그냥 아예. 아니 형 우리나라에 외국인 오면 말 안 걸잖아. 아니 근데 그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맛이 있잖아 한국어. 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웃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.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. 근데 한국에서도 형한테 말 안 걸 것 같은데. 많이 안 걸. 많이 많이 안 걸지. 그러니까 형 삭발하고 있으면은. 아 나 머리 또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삭발해야 될 것 같아 지금. 저희 요섭이 유튜버를 통해서 좀 여기 머리 전문가 있으면은 연락 좀 주세요. 진짜. 그 두피 문신 하는 사람 알아. 아씨, 그 나중에 여기만 검해지는 거 아니야? 뭐 하면서? 스컬 형한테 해달라 그러면 되겠네. 스컬 형이 해주신다고 했어. 아, 근데 그거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거. 아, 좀 네, 아니, 케어 잘하시는 분 꼭 좀 꼭 제 저를 실험 상태로 사용해도 되니까 아니다 싶으면 전 삭발해 버릴 거니까. 아니 형 팔도 아프다고 이렇게 못 하는데 머리는. 얼마나 아프겠어. 야, 요거 보여줄까? 이거 하다가 말한 거 뭐야 여기? 아 여기 진짜 아파요. 와 진짜 여기 하다 말았잖아 여기. 내가 어지간하면 참겠는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아 지금 겁쟁이 옷을 이것만 입잖아 지금 부드러운 옷. 아. 아니면 반팔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추우니까 반팔을 못 입겠어. 아니 전신 하신다는 분이 이거 가지고 뭐. 진짜 전신하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와, 내 진짜 다시 느끼는데, 와, 전신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. 그렇지. 깡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. 그러니까. 아, 요런데. 아니, 어떻게 참지? 나 미치는 줄 알았는데. 내가 봤을 때는 그 이렇게 술을 먹거나 아니면은. 아니 염증 생기지 않을까? 술 마시고 하면? 이렇게 술 먹고 이제 깰 무렵 있잖아 좀 약간 이렇게 알딸딸하거나 이럴 때 그때 아니면은 수면 마취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. 수면 마취? 아, 여기 뭐 극소 마취? 아 아니야 극소 마취 아니야 죽을 것 같아 진짜. 치클 형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감사하고 죄송합니다. 이거 편집 안 할 거야 다 냉매 올려야지. 아, 시컬 형이 안 아프게 이렇게 방향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. 방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. 근데, 이렇게 하든, 아니야, 진짜. 근데, 다 아파, 타투는. 뭐, 안 아픈 부위? 안 아픈데 없어. 없어. 아, 그래. 그나마 참을만 하다. 여기. 그치, 거기. 여기 좀 참을만 해. 요 외에는 다 아파. 아. 종아리를 해봐야 돼. 근데 이런 걸 하니까 나는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자기 만족, 자존감 상승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. 맞아.
약간 이제 뭐 분신이나 타투나 이런 게 꼭 사회적으로는 이미지가 아직까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아직 도전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하나쯤은 했으면 좋겠더라고. 어디로 가야 돼요? 타투 하려면? 타투 하려면은 스컬 형님. 스컬 타투. 스컬 타투. 전화번호 공개해야 되냐? 천호동에 있습니다. 천호동에 있습니다. 랭글러는 모두 못 탔어. 그렇지. 그것도 내 비하인드 스토리 게 그 뭐야 청약이 당첨됐는데. 네. 어 2009만. 아 이제 돈이 다 나가겠어. 아 오늘 말이 많으시네요. 오늘 왠지 기분이 좋네. 그래요. 월요일이라서 그러지. 일할 때 민태기가 안 놀아줘서 심심하신가 보네. 아 민태기 요즘 겁나 개겨. 아. 뭐 요즘 뿐만이겠어? 항상 그러지 않았어? 그래도 뭐 열심히 일해주고 늦게까지 해주고 같이 으쌰으쌰 하니까 또 반말하는 걸 좀 봐줘야지. 하지만 이 선이라는 게 있잖아. 요 선을 넘어갈 때는 가차없이 싸다고 날리는 거야. 꺄새끼. 꺄새끼. 아, 아무튼 그래가지고 글래디터 하다가 가세가 기울어서 청약 아파트도 둬야 되니까 나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. 아이씨 그 이자 지금 엄청 오르지 않았나? 아 이자 지금 미쳐버린다 진짜.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좀 해줘도 좋겠어. 이자가 25만원이 60만원대로 내고 60만원 내던 사람 지금 100만원이 넘어가. 미친 거야 지금. 그렇지. 그러니까 지금 랭글러 튜닝 시장이 확 죽었어. 다들 되게 힘들어해. 그럼 차 할부금도 들은 거야? 다 올라간 거지. 이자는 다 올라간 거지. 진짜 안 팔려. 중고차 시장 지금 죽어 나가고 있을걸? 맞아. 안 팔리지. 차를 못 사고 안 사니까 우리가 튜닝하거나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. 그 다음에 다른 샵들도 더 많이 생겼고. 근데 지금 샵들 간에 어떤 전략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힘든 상태인 것 같아. 큰일이구만. 우리가 너무 늦게 해줘서 다른 샵으로 다 간 건가? 그럴 수도 있어요. 반성하겠습니다. 느린 답변과 느린 작업? 네,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뭐 많은 사람이 문의 주시고 찾아주시고 하니까 제가 일일이 다 케어를 못하고 하는 거는 뭐 내 잘못이죠. 네,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니 형이 작업을 하면 안 돼. 내가 봤을 땐 형은 작업을 하면 안 되고 작업자를 한 명 뽑고 제대로 데리고 와야지. 개새끼. 아, 안 올 것 같아. 올 거야. 진사라 보고 싶다. 한국 오면 와라 형한테. 밖에 뻑큐 날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그럴 수도 있어. 어, 야 20km밖에 안 남았어. 아 평균 속도가 100 여기 100km인데 아씨 빨리 달렸다. 아 117이네. 속도 낮춰야겠다. 1차선으로 천천히 가면 또 이것도 그럼 안 돼. 이게 또 고통 벗기를 잘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. 그렇지. 근데 뭐 전과자 하시잖아요. 제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전과 무범에서 조만간 10범도 될 것 같아. 미친 거지. 뭐 이런 거 따위야. 내가 낸 벌금이 얼만데 지금. 아 진짜 씨. 누가 나하고 일을 못하겠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. 무서워가지고. 그렇지. 이제 더 이상 신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열심히 지켜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별 10개 달게 않게 해주세요. 10개. 너는 몇 번이냐? 저 3번입니다. 3번. 넌 3범이야? 네. 근데 아니 뭐 전과가 올라가나? 전과는 몰랐는데 그 내 이름 치잖아? 응. 경찰서 가잖아? 그거 다 나와. 모르겠네. 저는 전과까지는 모르겠는데 3번 걸렸어. 전과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이제 그 뭐 그거지 뭐 전과지 어떻게 보면.
진짜 많이. 한 번 걸릴 때마다 200만 원씩은 냈던 것 같아. 아, 아홉 번이면 못 봐요. 1800이야. 좀 그 돈이면은 구변하고도 남을 돈인데. 근데 또 랭글러로 치면은 랭글러는 또 돌출이 또 아, 가치잖아. 그렇긴 하지. 내가 졌어. 근데 아니 미국에서도 돌출이 합법인가? 미국은 돌출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. 검사, 차 검사는 하지 않아. 차 검사가 빡센 건데 이게 보니까 미국은 돌아다닐 때 누가 신고하고 이러나? 어 그냥 쉬운 예로 너 맘대로 튜닝을 해. 검사 때만 어 근데 원래대로 검사 때 그 규격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엄중한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미리 그냥 풀어줘. 하지만 뭘 잘못됐을 때는 엄중하게 다스릴 거야 이런 거고. 얼마 전에 진설이가 나한테 말해줬는데 주마다 그 교통법이 틀리대. 튜닝법이 다 틀려가지고 그렇죠. 어느 나라는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어 엔진 수업도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미국은. 그래서 주마다 법이 틀리대. 다 순정이라는데 랭글. 어 다 순정이네. 러프 컨트리 존나 끼고. 러프 컨트리가 가성비 대비 좋긴 한데. 그래 한 6개월용? 6개월 쓰면은 빼지 않을까? 많이들 빼지. 중복 투자. 근데 러프 컨트리 없으면 이제 튜닝 안 돼. 어. 특히나 이제 픽업 차량들. 예. 그렇지. 근데 또 걔네들은 오래가 몇 년씩 써. 원래 픽업 픽업 위주로 걔들이 만든 파츠 아닌가? 맞아 맞아. 좀 더 다양하게 나오고. 야 오늘 여기 구름 많이 꼈다. 비행기 못 뜨는 거 아니냐? 하늘이 안 보인다 야. 여기 11시 54분 가서 오줌 싸고 표 멋있다. 여기가 맞냐 근데? 맞지 않을까? 사람이 없어. 그러게. 300m 목적지 부근입니다. 대기 그걸로 찍은 거 맞지? 접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. 어, 저기 사람들 있네. 평일이라 그런가? 그런 거 없다. 월요일이라서. 근데 혹시 그렇게 많을 텐데. 2번 터미널인데? 어? 여긴 거. 코리아. 아니야, 2, 3, 4. 잠시 후 2번 터미널. 근데, 아니, 왜 이렇게 멀어? 어? 2번. 여기, 여기. 여기요? 감사합니다.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. 또 말해줘. 즐거운 여행 되고 와라. 오케이. 아, 이제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. 265번. 어 힘드네. 힘들어. 3시 19분. 지금 캐리어가 안 나와갖고
한 1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. 입국 심사는 아 5분도 안 돼서 끝났는데. 왜 안 나와 내 가방. 어서 도착. 내 그 팔뚝 티켓 방금 어디 넣었지? 아 뽑아버리네. 뭐야? 어 약간 자유로운 느낌 나는데? 일생차 비슷해요. 형이 잡은 그 밀브레가 저기에요. 아 진짜? 네. 아무것도 없어. 금문면 어디 있어? 금문면은 저쪽에 있어. 보일걸요 여기서? 안 보일라? 저기 저 멀리. 빌딩